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571일째입니다. 수능 영단어 암기 시간이에요. 이 수능 영단어를 무조건 일정량을 암기해가지고요.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영작에 써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단어에 대한 기억이 오래 가고요. 그리고 그 영단어 표현들의 영어 문장 속 쓰임새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 시간에 배웠던 또는 원래부터 알고 있던 그런 단어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영어 문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법적인 그런 사항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확한 올바른 영어 문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요.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어떤 것으로 할 건지를 결정한 다음에 어법에 맞는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이 가로 빈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철자가 주어진 것들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를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는 오늘 학습한 단어이거나 이전에 배웠던 단어들, 이미 알고 있던 단어들, 혹은 아주 쉬운 표현들 또는 어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다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법에 맞는 올바른 영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뭔가를 주문하기 위해서 주문서에 이름과 주소, 신용카드 정보와 구매할 제품들의 목록을 기입하세요. 그랬습니다. 기입하세요. 자, 이걸 보고서 동사 부분이죠. 명령문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뭘 기입해? 어디에다가 뭘? 이렇게 생각되겠죠. 주문서에다가 기입할 내용들이 이름, 주소, 신용카드 정보, 그리고 구매할 제품들의 목록,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뭔가를 주문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문장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기 위해서란 표현, 이거 투부정사 이용하면 되겠죠? 예, 빨리 해서 날려버리면 됩니다. 자, 영어 문장 보겠습니다. 오더가 주문하다는 표현이고 something, 무엇인가, 그죠? 뭔가를 주문하기 위하여, 여기 to, 투부정사 쓰면 되겠죠? To order something. 자, 기입하세요. 그랬어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이 문장 맨 앞에 나오죠. 자, 기입하다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이거를 문장 맨 앞에다 적으면 되겠죠. 이거는 문장 성분 안 이루는 거 아니니까. Fill in. 이거 오늘 학습했습니다. 기입하다. 자, 뭐를 기입합니까? 주문서에다가 기입하는 거죠. 자, 뭐뭐에 기입하다 그럴 때 fill in something. 그죠? 자, 뒤에가 주문서라는 표현이 나오면 되죠. 주문서. 주문서. 주문이 order죠. order. 자, 어떤 형식, 서식을 갖다가 form이라고 하죠. order form 그러면 주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할 내용, 기입할 내용이 나올 때는 with를 써가지고 쭉 나열하면 되죠. 이름, 주소, A로 시작하는 거니까 address.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정보, 여기 정보 있고요. 여기 신용카드, 그렇게 하면 되죠. credit card, information, and 자, 마지막에 이 나열을 쭉 할 때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end를 붙여주는 게 기본이죠. list, list는 이제 목록이죠. 목록, 구매할 제품들의 목록이에요. 자, 무엇의 목록? 제품들의 목록. 구매할, 자, 제품, 여기 제품들의 목록이고 투부정사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꾸며 주는 거죠. 이렇게 제품, 어떤 제품? 구매할 제품, 이렇게 되죠. 이 제품 입장에서는 구매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으로 가야 되겠죠. 제품 입장에서는 이 제품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이 구매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가야 맞죠. To be, 자, 구매하다라는 표현, 그렇죠? Purchase, 수동으로 purchased 이렇게 쓰면 되고, 제품은 P로 시작한 단어, 그렇습니다. Products, products, 복수로 products, 제품들.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적어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 예, 맨 앞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문막이 위하여 용법이에요. 그래서 to order something, keep 하세요, fill in, F-I-L-L, fill in, 채워 넣으세요, 뭐를, 예, 주문서를, an order form, O-R-D-E-R, order form, F-O-R-M. 자, with, 뭐, 내용이죠. Your name, 자기 주소, address, A-D-D-R-E-S-S, your name, address.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신용카드, credit card, C-R-E-D-I-T, credit card, C-A-R-D, credit card information.
In a list of the 여기 제품 products, product, products 복수로 to be 자 여기 수동 들어가야 된다겠죠? Purchased, P-U-R-C-H-I-S-E, purchase인데 수동을 만들기 위해서 B-P-P로 이렇게 purchased 이렇게 적으면 되죠. To order something, fill in an order form with your name, address, credit card information, and a list of the products to be purchased.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라텍스와 가발과 파우더의 도움으로 그 성숙한 여배우는 80세의 여자로 변신했다. 아마 그 성숙한 여배우가 80세 노파로 변한 거죠. 자, 동사가 변신했다네요. 변신했다. 과거 시제 변신했다. 주어는 그 성숙한 여배우네요. 그 성숙한 여배우가 주어. 그 성숙한 여배우는 변신했다. 80세 여자로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는 그냥 부사 구조 뭐뭐의 도움으로라는 표현 써 가지고 라텍스 가발 파우더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것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자, 뭐뭐의 도움으로라는 표현 오늘 학습했습니다. 자, 영어 문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 레이텍스 나온 거 보니까 뒤에는 뭡니까? 가발이 나와야 되겠죠? 가발. 오늘 학습했죠? 그렇습니다. wig. 자, wigs 복수로 가고요. and 여기는 파우더. 말 그대로 파우더죠. 파우더는 이제 화장품 파우더. powders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것들의 도움으로 그래야 되죠. 자, 여기 오늘 학습한 표현 with the aid of 이거 뭐뭐의 도움으로라는 표현이죠. with the help of도 상관없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학습한 거 aid란 단어 도움 with the aid of latex 자, wigs and powders 그 성숙한 여배우가 주어죠. 그 여기 여배우가 있네요. actress 성숙한이란 단어 여기다 적으면 되겠네요. 오늘 학습했습니다. mature the mature actress 자, 이 사람이 이제 변신을 했죠. 80세의 여자 여기 woman 여기 나와 있으니까 80세의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an 80 years old가 아니라 year old라고 하는 거죠. 뒤에 이렇게 꾸미는 말이 있을 때는 여기가 year old라고 씁니다. the an 80 year old woman 자, 오늘 학습한 그 단어 중에서 바꾸다, 변형시키다 이 표현이 있었죠. 그렇죠. transform A into B라는 표현 transform A 이 transform의 목적어 A 근데 여기는 지금 여배우를 80세의 여성으로 바꿔버린 거죠. 근데 여배우가 지금 앞으로 주어로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was transformed in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was transformed into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자, 뭐뭐의 도움으로 라는 표현 with the help of 또는 with the aid of with the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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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latex 그 다음에 여기는 가발 wigs wigs 복수로 wigs and 자, 여기 powder 복수로 갑시다. powders 자, 그 성숙한 mature, T-U-R-E, mature actress. 자, 여기 수동태로 가야 되겠죠. 변신했다, 바꿔졌다는 얘기니까. was transformed, T-R-A-N-S-F-O-R-M.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동태로. transformed into an 80-year-old woman. 80-year-old woman. 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With the aid of latex, wigs, and powders, the mature actress was transformed into an 80-year-old woman. 자, 이렇게 하면 되죠.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식이요법 보조제 복용의 위험 요소들과 이점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알아봅시다. 뭐뭐 합시다. 그러면 제안하는 거죠. Let's 랄랄라. Let's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뭐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그랬고요. 알아보는 내용들이 식이요법 보조제 복용의 위험 요소들과 이점들 요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영문 볼게요. Let's 알아보자. 그럴 때 learn about 이렇게 하죠. Let's learn about 뭐 자, 여기 위험들이 있고요.
이음들과 이점들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점들 B로 시작하는 거니까 benefits, 뭐의 복용의 그랬어요. 자, 식이요법 보조제 복용의 그랬으니까 자 여기 take가 이제 약 같은 걸 복용하다 그럴 때 take 동사로 쓰죠. taking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동명사나 명사나 대명사 이렇게 와야 되죠. taking 해야 되고 이 take의 목적으로 식이요법 보조제 이렇게 하면 되죠. 식이요법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에 위험성과 위험요소들과 이점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 식이요법 보조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식이요법의 보조제, 식이요법의 요거는 옛날에 배운 그 단어 dietary 있었죠. dietary 보조제는 오늘 학습했습니다. supplement 이거 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적어 볼게요. Let's 알아봅시다. 배워봅시다. Let's learn about LEARN. Let's learn about the risks and 자, 이점들 benefits. BENEFIT. benefits 복수로 of taking 복용에 자, 뭘 복용합니까? 식이요법의 이럴 때 dietary. DIETARY. dietary 뭐죠? 자, 보조제, 보조식품 그럴 때 supplement. SUPPLE. MENT, supplement, 보조제 할 때 S로 보통 붙여서 많이 쓰죠. Dietary supplements,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Let's learn about the risks and benefits of taking dietary supplements.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간단한 문장이네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2시간을 따로 떼어두세요. 하세요. 명령문이죠. 동사 원형, 명령문, 동사 원형이 문장을 맨 앞에 온다. 떼어두세요. 따로 떼어두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오늘 학습했죠. 따로 떼어두다. 뭐를? 두 시간을. 뭘 위하여? 공부하기 위하여. 뭘 공부해? 영어를.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죠. 단어를. 자, 따로 떼어두라는 표현. set aside 있었죠. set aside 2 hours. 두 시간을 따로 떼어둬라. put aside 이 표현하고 비슷하죠. set aside. 바꿔 쓸 수 있습니다. set aside. put aside 2 hours. 공부하기 위하여 to study 영어를 English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따로 떼어두라는 표현 set aside, put aside, set aside 2 hours to study English, to study English, set aside 2 hours to study English.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나의 형 찬은 낙농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에게 소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말해 주었다. 그랬어요. 자, 동사가 말해 주었다. 말해 주었다. 과거 시제죠. 나에게 말해 주었다. 뭘 말해 줬습니까? 새로운 사실들. 요걸 말해 준 거죠.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말해 준 거죠. 뭐에 관한 겁니까? 소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말해 줬고 누구한테 말해 줬다? 나에게 말해 줬다. 자, 그 일단 말해줬다의 주어가 나의 형 찬이네요. 그쵸? 나의 형 찬은 말해줬다. 나에게 소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자, 그런데도 요거는 낙농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말은 관계대명사로 부연해서 설명해주면 되겠죠. 계속중립법 써가지고 소유하고 있다가 동사고 관계대명사 쓰고 뒤에 동사 쓰고 낙농장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 보겠습니다. My brother Chan. 자, 관계대명사 계속중립법을 써가지고 후로 설명해줬어요. 소유한다라는 말 들어야 되겠죠? 소유하다. owns. 주어 3인칭 단수니까 owns. s 붙여야 되겠죠? 뭘? 여기 낙농장 쓰면 되겠죠? 낙농장. 낙농장은 dairy라고 해가지고 일전에 배운 거 있죠? dairy.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낙농장 해가지고 dairy farm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dairy 자체도 그냥 낙농장이 되는데 dairy farm까지 쓰면 더 명확한 표현이 되겠죠. dairy farm. 자, 여기까지가 됐고요. 있는데 말해줬다. told me. 나에게 말해줬다. told me. talk to가 아니죠. 이 tell이라는 단어. tell은 사형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talk는 이게 사형식으로 쓰는 그런 타동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talk to me라고 하면 안 되고 told me. told me.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죠. Some new 사실들. Facts about cows. 소에 대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My brother Chan who 자, 소유한다. Owns. O-W-N. Owns a 낙농장. Dairy farm. D-A-I-R-Y. Dairy. Dairy
farm. 나한테 말해줬다. Told me. Told me some new 사실들. 새로운 사실들. New facts. Facts about cows. 자, 이렇게 적으면 되죠. My brother Chan, who owns a dairy farm, told me some new facts about cows. 6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근처에 과거에 철공소가 하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뭐가 하나 있었다,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 그럴 때 판에 박힌 표현이 있죠. 그거 얼른 떠올리면 되겠고요. 철공소라는 단어를 또 알아야 되겠네요. 철공소는 오늘 학습한 단어입니다. Iron works, iron works. 이거 철공소, 제철소, 철공소, 제철소, iron works. 자,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 그럴 때 there used to be, 그죠? There used to be. 자, 여기 철공소 쓰면 되겠죠. An iron works around here.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뭐뭐가 있을 때 그럴 때 there used to be, used. There used to be. There used to be. 뭐뭐가 있었다라는 표현. There used to be an 철공소, iron works. I-R-O-N-W-R-K. 보통 S 붙여서 많이 쓰죠. Iron works. 이거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단복수가 똑같습니다. Iron works around here. 여기 on인데 왜 S 붙였냐 그러지 말고요. Iron works는 단수 복수가 같다. 이렇게 쓴다. Iron works. 등대가 하나 있었다. 이 섬에는, 예, 과거에는 등대가 하나 있었다. 그러면 there used to be a lighthouse on this island.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암기한 수능 영단어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암기한 단어 표현들. fill in, 그러면 서식 등에다가 기입하다, 채워넣다 이런 뜻이죠. mature, 성숙한, 다 자란, 동사로 충분히 발달하다, 다 자라다 이런 뜻이고 wig, 가발이죠. transform A into B, 그러면 이 A를 B로 변형시키다, 바꾸다 이런 표현이죠. dietary, 그러면 식사의, 식이요법의, 음식물의 이런 뜻이고 supplement, 그러면 보조식품, 보충, 추가, 보조제, 보통 S를 붙여 쓰고요. 보충하다, 메우다, 동사로도 쓰이죠. 자, 그 다음에 set aside, 무엇을 따로 떼어두다, 확보하다 이런 뜻이죠. put aside 하고 비슷한 뜻이죠. 그 다음에 dairy farm, 그러면 젖소 목장, 낙농장. iron works, 제철소, 철공소. form, 그러면 서식, 종류, 유형, 형태 이런 뜻이죠. 자, with the aid of 랄랄라, 그러면 무엇을 도움으로, 물론 with the help of 랄랄라, 이것도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